유대인들의 상식이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불행을 당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왜 그런 몹쓸 죽을 병에 걸렸나?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때가 있어요. 그 심지어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러 갔다가도 이런저런 위로의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짚이는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그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사람 안 빌려줘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갖고 특별히 모시고 갔는데 한참 이분이 기도를 해주다가 보아하니 이 집이 꽤 값이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집을 갖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안 바쳐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쿡 찔러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암에 걸려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위로하러 또 기도해 주러 온 사람들이 한마디 툭 던져버리는 그 말에 더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이 아무도 찾아오지 말라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게 낫다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거지는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요, 예수님께. 선생님, 저 소경 거지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됐습니까? 그런 식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의 불행이 죄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어도 아마 우리 가운데 불행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불행이 들어왔다. 죄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사실 별로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일반적인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에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겨서 그걸 반죽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 눈에다 턱 붙여줍니다. 그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황 장로님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거지가 구걸하던 장소에서 실로암 그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흙을 눈에다 떡 붙이고 장님이 그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그 장님이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 주변에 늘 그 사람을 보던 사람이 아, 저 사람 눈이 어떻게 뜨게 됐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그 사람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아, 그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나 그 사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때 모든 것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석해주고 판단해주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안식일,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또 한쪽 사람은 아, 그러면 죄인이라는 말인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해갖고 그 사이에 서로 논쟁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두 패로 갈렸어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냥 말씀으로만 내 눈이 떠져라 이래도 떠졌을 텐데 흙을 반죽해갖고 눈에다 붙였나 했더니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을 한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한쪽은 몰고 또 한쪽은 그 사람이 그래도 이 장님을 눈을 뜨게 한 좋은 일을 했는데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서로 패가 갈리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갖고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는 보진 못했지만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내 눈에 진흙을 발라고 나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 장님이 눈이 밝아졌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패가 갈려갖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이 끝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또 불러요. 너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요. 야,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느냐? 죄인이지. 그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아니, 세상에 이제까지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라고 하는 말입니까? 장님이 그런 얘기예요. 눈 뜬 사람인지. 하여튼 내가 틀림없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에는 내가 눈먼 장님이었다가 지금은 눈을 뜨고 보게 된 것,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쫓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 이 눈 뜬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괜히 옆에 끼고 있어봐야 골치가 아파요. 예. 자기들이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갖고 내쫓았어요. 내쫓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즉 너를 눈뜨게 해준 사람을 믿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바로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나다. 제가 믿습니다 하고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절하면서 제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3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는 그 심판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는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은 본다고 하는 겁니다. 보는 자들은 예수님이 소경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들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소경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겠지만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 죄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본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들은 장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세주 즉 그리스도로 안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예,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그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예, 그렇게 이미 유대인들이 결정을 했다고 오늘 그 구장 중간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시냐 하면 그들이 계속 장님으로 못 보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장님으로 돼서 그런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장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쪽에 속하여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그냥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장님이었던 자는 육신의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믿겠느냐, 제가 믿습니다, 절을 하면서 그의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예요. 그렇지만 이 장님이 예수님을 오히려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그러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님 덕분에 눈이 뜨게 돼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줄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자, 어느 쪽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쪽입니까? 이 눈뜬 장님 쪽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둘 중에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어요. 그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 예? 장님이었다가 눈뜬 쪽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아니면 다 반대쪽이요? 그럼 다 바리새인들입니까? 이야, 큰일 났네.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그러면 심판받아요. 죄 용서 안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는 거요. 예?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나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 없어요? 우리 김한덕 집사님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위해서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죽어 그 다음에 부활하고 천국 가고 그거 말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때가 낮이에요. 밤이 되면 일할 수 없어요. 그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일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나를 보내신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눈 먼 자는 눈을 뜨게 해주고 눈을 떴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자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 하시는 일, 그 일을 보내신 자의 일을 예수님께서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예수님이 자신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뜬 장님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할 때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눈뜬 자예요. 증거는 거기 있습니다. 그 일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일이요. 눈을 떠서 뭐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는데 그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의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의 하는 일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일이었고 장님이 눈을 떴어도 계속해서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눈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죄인으로 몰고 장님이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고 몽땅 다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일은 그거였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바리새인들은 몽땅 다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런 불행당하면 이 사람이 저런 죄를 졌겠지, 저런 불행당하면 아 저런 죄를 졌겠지, 사람들을 다 이런 죄 저런 죄 죄명을 다 붙이면서 사람들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정죄를 해간다고 할 때 그것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일이에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와서 그의 모든 과거에 어두웠던 그 참 그 부끄러웠던 그 모든 과거를 다 그것을 빛으로 바꿔주고 치유해주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그 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몫을 거들어서 우리가 도울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우리가 바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다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거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빛 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손을 대셔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죄를 다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몰랐을 때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망나니처럼 살던 그런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았다가는 야, 저놈이 뭐 눈이 떴다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좋아하면서 우리 보고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저놈이 옛날 망나니 짓을 그대로 하면서 뭐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예. 더 이상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죠. 옛날 옛사람의 내 하고 싶은 대로 습관대로 하던 그 모든 것이, 야, 내가 이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믿고 싶겠느냐. 예.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이제 요한복음 9장 바로 다음에 10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그러나 이 도적은 그렇지 않다. 강도는 그렇지 않다. 싹꾼도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찬송가 405장에 그 가사가, 영어 가사에는 I was once blind. 내가 한때는 장님이었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지금 나는 봅니다. 예수를 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삶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욕심 채우면서 살 수 없는 거죠. 예.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따금 싸움에 휘말리게 될 때 사람들은 다 이 법을 갖고 얘기합니다. 교회법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상법, 변호사 사갖고 변호사만 돈 벌게 해줘요. 예. 세상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 하지요. 예. 저 예수쟁이들 또 싸운다, 또 싸운다. 저 봐라.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죠. 다 바리새인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정말 믿게 해주는 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예?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그 장님과 같이 정말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야죠. 예,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 죄인으로서 몰아붙이는, 심지어는 예수까지 죄인으로 몰아붙여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